부모 그리기, 우리 엄마 아빠 그리기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네, 다른 그림도 네, 한번 다른 볼까요? 네. 네. 어려워요, 너무. 아, 입사하신 지는? 올해 한 만 10년 정도. 그럼 이직하실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넘었죠, 지났죠. 네. 근무 환경 별 다섯 개. 뭐 장 돌침대다 워라벨은 0.5점만 뺐으면 좋겠어요. 요거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 딱 세 가지. 아, 일단은 뭐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 흥성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좀.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 육아. 이거 진짜 챙겨주는 회사만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오시면 원 없이 아, 정말요? 드실 수 있는. 복지? 네네, 복지. 복지는 다섯 개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월급에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도 매달? 네, 매달. 너 이런 혜택은 처음 들었어? 나도. 여기가 더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까 거기가 더 나은데? 아, 여기 연구실이라서 왔는데 여긴 사무실 아니야? 여기가 이 회사의 제품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연구소란 말이지. 이곳에서 탄생된 제품만 해도 그게 다 몇 개야? 그 중에 한 개만 걔가 도. 아니 우리 신사업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텐데. 어디 보자. 식품개발연구소라면 실험실이 보여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사무실이잖아. 그치? 중요한 건 아주 그냥 꽁꽁 숨겨놓았겠지. 우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커피, 두유, 요구르트까지 내가 맛보던 이 회사의 제품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다 시작됐다는 거지? 말로만 듣던 연구소를 직접 오게 되다니 알짜배기 정보들을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놓치지 말고 잘 드러나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확실히 연구소라 좀 딱딱한 느낌이 그래. 있다.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연구소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아, 박사님이셔? 아, 박사님 나가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어. 네, 여기 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아이, 대가리라뇨. 여기 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짱이 누구, 예. 짱이 누구예요? 저쪽에 가시고. 저분? 아, 저분 대가리야? 아니 저분 대가리라고 하기에 아니, 너무 미인이신데 대가리라고 해서 머리 큰 사람 말고 그러니까 팀장님 아, 팀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너무 심장 떨리는데? 너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연구소하고 너무 안 어울리시는 미물 같... 왜 크게... 왜 여기 계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여기 F&B 식품 기술 연구소에 지금 차장으로 있는 조은기 책임 연구원입니다. 네. 차장님이세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죄송한데 우리가 얼굴로 뭐 평가하면 그치. 안 되지만 예. 얼굴은 차장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러니까. 신입사원만큼 아. 동안이라서 얼굴은 공주님이신데 아, 차장님을 네. 하시네. 네. 그러니까 약간 옛날 그 샤랄라 공주님 같은 아, 약간 아, 그런 느낌. 아세요, 아. 샤랄라 공주님?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배도 좀 있다는 건데 네. 여기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9년 차 돼가지고 오래되셨다. 아니 저희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데 연구동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생산하는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이제 부서고요. 네. 네. 음료 같은 걸 배합해서 뭐 레시피를 만든다든지. 네 맞습니다. 네. 오 그럼 우리가 먹던 음료를 다 만들어 주신 거네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만 한 600여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제품들을 다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네, 이제 레시피 개발하고 제조 공정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설계를 해서 그럼 여기서 뭐 가상현실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레시피 그런 이제 작업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사무실에서 하고 네,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은 옆에 이제 실험실에서 있어요? 네, 따로? 네, 그럼 이쪽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실까요? 네, 네. 여기 다른 데 업무 보시니까 뭐야? 여기야? 아우 야, 이거지! 그렇지! 여기가 진짜 맥이지! 저게 그냥 가루처럼 보여도 이 회사의 온갖 비밀이 담긴 비법 가루일 텐데 딱 하나만 건지자, 딱 하나만! 이것 봐라, 중요한 고치곤 생각보다 쉽게 열리는데 아, 자신 있다는 건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여기 연구원들은 어디 있어요? 안쪽에? 아, 뭔가 약간 아몬드 향이라고 해야 되나? 달달한 냄새가 나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우리 온다니까 인위적으로 서 있는 것 봐. 아, 뭐 했는데요? 얘기해봐요. 지금 그거 왜 만지고 뭐 있는데? 왜, 왜, 왜? 아, 표지사항 보고 있었어요. 왜, 왜 봤어요? 어떡해. 설정이었죠? 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사태 우유 왜 만져요? 아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음료를 테스트하고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거예요? 아니, 일단 각자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부터. 네. 왜? 연구개발팀에서 네, 이제 연구개발팀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연구 없다. 진짜. 아니, 당황하신 거 지금 신입사원이에요. 아, 진입이, 네. 진입이. 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네, 지금 아직 OJT 기간 중이에요. 아, 저는 연구개발팀에서 3년째 커피 개발 쪽 담당하고 커피? 네. 우리가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찾고 식후에 찾는 그 커피를 만드시는 분? 네. 연구개발팀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주태우라고 합니다. 8년부터는 좀 묵직하게 목소리도 절절하게 깔면서 내가 이 정도 이 회사에서 하고 있다. 네. 아니 약간 피부색도 약간 커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예, 커피색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는 어떤 음료를 주로? 지금 발효유 하고 있고 두유 제품 이제 개발. 발효유 하면은 저희가 하는 약투나 뭐 이런. 맞습니다. 죄송한데 이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지금 우리 FMB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제품도 있고 이제 OEM 제품도 있어가지고. 아~ 네, 뭐... OEM이 뭐예요? 오이가 들어가는 건가? 몰라서 아니 몰라서 물어볼 수 있잖아. 같이 프로마일 물어볼 수 있잖아. 주문자 부착 생산 제품이라고 해서 그 이제 개발이나 이런 레시피들을 다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고 저희 쪽에 이제 인가공을 맡기는 형식으로 인가공 네, 인가공 네. 아. 그런 제품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아. 위에는 이제 저희 자체 이제 개발 직접 진행한 제품들이고 하단 쪽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OEM 회사들 제품들 같이 전시.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딱 봐도 내가 먹어본 게 엄청 많아. 나 지금 음료 킬러거든. 저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저 여기 서울 FMB가 오감이 발달돼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연구소에 계시면 그런 부분이 좀 발달돼 있는 분들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를 세게 하거든요. 네. 제가 또 미각하면 또 제가 먹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기 저랑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열정들이 없어. 잠깐만. 내가 싸우자고 하는데 아니 그러든지 뭐 약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그럼 네. 한번 요 오감을 네.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좀 하면서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실험실에 온 기분이 가장 컸고 왜냐면 막 비커도 있고 그 대신 좀 이제 기업의 엄금 요소도 많고 또 이제 냉장고에는 그 제가 알고 있던 그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제품까지 서울 FMB에서 만들고 있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 확실히 연구소라고 딱 오니까 네. 좀 마음이 겸허해지고 너무 깝죽대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있다. 뭔가 좀 잘못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잘못 맛봤다가 큰일 날 것 같고 조심해야 돼. 너 발음도 좀 세는구나. 예, 네, 여기 오니까 긴장이 많이 되네요. 연구소에 자기야 너무 등 돌리지 마. 연구소에 외로워. 들어오면 주의할 점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근데 저희는 거의 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원료를 다루고 해서 그렇게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에 주의할 점은 크게 없고 하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우리 왜 연구소에 가면 절대 먹지 마시오 뭐 이러는데 여기는 다 먹을 수 있네요 일단. 네, 일단 만지지 마시오 오히려 먹어야 되네요 오히려 그만 네 많이 먹어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시다 보면은 특히 커피 종류가 많은데 막 잠이 안 오시면 그런 고충은 없으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밖에서는 음료수를 사 먹으세요? 그럼 뭐 훔쳐 먹냐? 아니 아니 왜냐면 직업이 이런 거다 보니까 밖에서 파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여기는 밖에서 음료수 사 드십니까? 사 먹는데 좋은 게 들어가 있나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것도 직업병이네. 볼 줄 아니까. 성분 분석표를 보는군요. 이 네. 성분 뭐가 뭐가 하면... 들어갔는지. 네. 막내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오늘 계속 계시다 가실 거예요? 혹시 김국진 씨 닮았다고? 혹시 김국진 씨 닮았다고? 어라? 이거 한 번만. 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라? 여보세요? 어떤 여기는 아직 많이 안 마셨잖아. 네. 어떤 음료 제일 선호하세요? 저는 국주빵 뭐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아, 좀 적당히 하라고. 저는 맛있는 거는 과체 음료 좋아해요. 과체 음료. 지금 현재는 지금 입사 초기 단계라 OJT 교육 받으면서 이제 다른 선임분들 업무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규모도 있고 그리고 저는 차 막히는 것도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내 복지시설 중에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한다 했을 때 저도 애를 낳고 할 텐데 그런 복지를 저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몫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각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뭐 아까 뭐 커피라고 하셨고 뭐 야채 쪽이라고 하셨고 본인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내려오나요? 이제 마케팅이나 저희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는 이제 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정해지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그런 개발 의뢰가 이제 오면 보통은 연구소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설계를 하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게 되죠.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건데 나는 좀 연구소에만 있는 문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왔어. 야 우리 티타임 가질까? 그러고서 여기 와가지고 만들어 먹는다. 이런 문화는 없어요? 어, 있나 봐. 그래도 되겠다. 네, 그래도 저희가 뭐 간단하게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좀 피곤하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거의 기능성 원료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타우린 이런 거 좀 더 넣어서 먹고 뭐 이런 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저희는 그게 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그런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통 타우린 500g이나 뭐 1000 이렇게 먹다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 오늘 한 2000 빨까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아주 자주 이렇게 종종 하는 건 거고. 어떠세요? 회사 만족도 두 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아 이런 점 정말 좋다 우리 회사 혹은 아 이건 좀 불편하다 위치가 좀 멀다 보니까 그렇죠 시골에 있죠 네,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자차로 출근하시나요 아니면 통근버스 자차로 야근 업무가 잦은 편이에요? 야근이라기보단 저희 신제품 나오거나 할 때 현장 들어가서 같이 뭐 믹스하는 거나 제품 나오는 거 참관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생산 일정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소라고 해서 이 안에서만 업무를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생산 공정에 가서 이게 배합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관여를 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이 부서는 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요? MZ 세대들이 많은가 보다. 맞나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 때문에 그러나?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맛도 잘 못 보고 냄새도 잘 못 봐.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선입견이고. 아, 그런가? 네. 굳이 이유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회식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선호합니다. 집에 가기 싫네. 집에 가기 싫어. 아까 애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애기가 지금 4살이고 이제 다음 달에 한 명 더 태어납니다. 그래. 그럼 받았겠네, 출산 장려금? 받았습니다. 저는 애가 둘이거든요. 근데 애 하나를 낳았을 때는 50만 원이 회사에서 나오고 애 둘을 낳았을 때는 이제 500만 원이 나오고 셋을 낳았을 때는 1500만 원이 나오고 다산 장려 기업이네. 네. 한 명 더. 한 명은 받았고 이제 한 명은 이제 태어나면 이제 받을 예정. 그러니까 한 명 더 해서 총 세 명. 세 명을 하시고 안 그래요? 기혼자 분들이 느끼는 회사 복지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연구소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어리시다 보니까 세 분은 이제 미혼이라고 들었거든요. 연령대가 많아도 미혼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입견, 선입견. 세 분이 미혼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미혼임에도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야근도 많고 현장에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회사를 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나 그러니까. 회사의 복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잠깐만 이게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솔로인 사람들을 위한 이게 있어야 복지가 있어야죠 솔로는, 아니, 솔로는 아니고 미혼 솔로와 미혼은 다르죠 그냥 한번 갔다 뭐 하여튼 뭐
비혼자냐 미혼자냐 그렇죠.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미혼자들을 위한 그런 복지들이 있는지 좀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네.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불합리보다는 저희는 기숙사 제도가 있어서 아 이거 또 네. 처음 듣네? 네. 어디에 있어요? 저희 원주에 기숙사가 있어서 저희 어떻게 있어요? 2인 1실? 1인 1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회사에서 아예 무상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소액 3만 원 정도 보증금 내고 3만 원 보증금? 네. 네. 잠깐 요새 자전거 빌 때도 보증금 3만 원 내고 월세인가요? 네, 월세 있어요. 돈을 내는 게 아니네. 여기도 기숙사 생활 하세요 혹시? 저는 자취하고 있어요. 왜요?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서.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냥 일단 방을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기숙사 연락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안 급해 보이는데. 네. 기숙사 연락이 오기 전에 혼자 급해서 먼저 계약을 해버렸었어요. 아~ 네. 혹시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는 저 좀 완전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도 이 그 복지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네. 오, 시설은 어때요? 그냥 일반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빌라 전체가 이제 그냥 저희 회사 이제 기숙사라고 이제 그럼 빌라 한 동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막내 들어왔잖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잘합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센스가 있어서 일을 잘 찾아서 해주고 저희 네, 서포트를 잘 해주는 편이지만 조금 소심합니다. 자 반대로 어떤 면이 되게 좋고 어떤 면이 조금 그래도 근데 진짜 솔직히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지금 되게 잘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서 반점이 없습니다. 아. 근데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우리 야자 타임 한번 가죠. Nope. 왜? 한 3분만? 아니 나갔다 올게 그럼 나. 아니 직원들만 하죠 뭐. 나는 이득 될 게 없잖아. 아니 우리 빼고 직원들만 반대로 이렇게 한번 그래, 거슬러 그래, 올라가자 그래. 이거지. 한번 우리 기분 프리로 괜찮으세요 차장님? 괜찮으세요? 두 분 나이가 동갑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3살 어립니다. 아 그럼 됐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죠? 아니 본인이 3살 어리다고요? 여기가 너무 동안이라서 야자 타임 3분 하면서 이제 뭐 서로한테 약간 뭐 시간 잴게요. 하고 싶었던 얘기나 지금 46분이니까 딱 50분까지만 야자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야 성훈아 너는 네 너는 뭐 아는 거 많고 네. 바삭해서 좋아. 근데 네. 아우 너무 쓸데없이 말이 많아 너는. 형이 더 많은 것 같아. 네? 말대 확 자식이. 죄송합니다. 예의 항상 지키고 알았어? 네. 어? 네. 겸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뭐야 좋아하나 혹시? 어? 뭐야 좋아하나 혹시? 어? 뚜뚜루뚜뚜 아닌 거 같은데 빨리 하시죠 수정아 어. 네 불어 프리스타일 수정아 네 참 꼼꼼해 정말 꼼꼼해 오. 더 힘내고 뭐, 나 때문에 힘들겠지. 힘내자, 한번. 네. 아니, 근데 본인이 자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힘내고. 네, 이렇게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시죠. 자, 자. 태우야. 태우? 태우. 네. 항상 인자한 모습 보기 좋고. 조금 더 친해지자. 안 친해 둘이.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이런 얘기를 뭐. 조금 더 친해지자. 훈훈하네. 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말 또 있으면 뭐. 파이팅. 자 이제 내 반대로. 은비야. 한 8년 동안 봤는데 정말 잘 되게 챙겨줘서 고맙고 근데. 너무 잘 챙겨주다 보니 나한테만 너무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래. 나한테만 너무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래 이런 거야. 좋아 좋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해보자. 네. 그래 그래. 자 우리 제일 막내가 또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또 네. 통합적으로 이제 네.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그럼 제일 막내가 그럼. 네. 선배님들. 제가 모자란데 많이 그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약간 묘하다. 약간 뭐 찡하기도 하면서 약간 저. 약간 옛날 RCY 같기도 하고. 아, 좋다. 좋네요. 우리 오감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오늘 준비한 걸로 네. 우리도 어디 가서 지는 것이라 네, 미각 이런 거 지는 것이라니까 요 테스트 간단히 하고 음료도 한번 만들어보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자, 이렇게 갑자기 아까 네, 그 주문을 외치고 생겼습니다. 대표로 네. 우리 강 대표님이 하실 거고 저쪽 대표로 은비까비님이 은비까비님 뭐 이거 타이틀 걸 거 없나요? 뭐 전화번호 걸어요?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니 은비까비님이 지면 네.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 회식 좋습니다. 뭐가 남나요 그게? 우리가 거기 참석하는 거죠. 오케이. 헐. 내가 지면 네? 회식 시켜줘. 아 오케이. 내가 쏘기.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월급이나 줘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떤 음료들이 있죠? 고기 먼저 드릴게요. 네. 사이다 있고요. 네. 그리고 C 콜라 있고요. 네. P 콜라 있고요. 네. P 콜라 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뭔지 맞추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자 맛보세요. 아 이게 서커스 달려나? 대표님 왔나요? 대표님 왔나요? 그리고 첫 번째 마셨던 게 예? 그럼 세 번째 거도 좀 주실래요? 세 번째 거 이거 다 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못 한다고 이렇게 드시면. 다 더만 맞추면 돼요? 치킨에다 네. 순서대로. 사이다. 네. 제로 콜라. 피 제로. 응. 피 제로. 씨 콜라 피. 피 콜라. 정하셨나요 그렇게? 저는 오케이. 다시 바꿀게요. 첫 번째가 사이다였고요. 네. 요거 제일 이쪽, 끝에 있던 게 이쪽에 있던 거는 제로. 피 제로. 무슨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세요. 어이구. 이게 시콜라. 네. 죄송합니다. 아이 오늘 과음하셨어. 네, 얘가 네, 피콜라. 피. 네. 얘가 피. 네. 얘가 씨. 네. 제일 끝에 있던 게 제로. 제로 피. 네. 저 이거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다고? 이제 와서.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요? 이거 두 개만. 피콜라, 씨콜라. 피콜라, 씨콜라. 은비트장님 만점. 강대표 1점. 은비까비님 다 맞추셨습니다. 아. 진짜 놀랐어요. 혹시 저희 차장님 맞추긴 했는데 조금 저도 헷갈렸어요. 미각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통 이상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일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트레이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얘는 확실하게 이제 그 감미로 들어가니까 네, 그 느낌이 딱 나는 거고 얘네 둘은 생각보다 피콜라 잘 만드네요. 생각보다 가리고 먹으니까 약간 미묘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까보다 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어깨 힘이 좀 들어가셨어요. 저도 약간 근데 마지막에 바꾼 게 변수네. 만약에 안 바꿨으면 틀렸네. 네. 막내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아 막내 대결 그래. 막내 대결 한번 가시죠. 준비가 되셨으면 한 잔씩들 드시면 됩니다. 네. 예상하실 때 다 맞출 것 같나요? 맞출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떠세요?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 아, 못 맞출 것 같다. 아니면? 네. 우리 못 맞출 것 같다. 기대치가 없네. 기대치가 없어. 여기는 엄지 어때? 맞출 것 같아? 아니, 느낌 좀 좋아요. 아, 느낌이 좋아. 한 두 개 맞출 것 같아요. 예, 해보세요. 네. 예, 이게 제일 끝에 있는 거. 코카콜라. 펩. 그 펩대로 사이다? 코카콜라. 펩. 그 펩. 제로 사이다? 네, 됐나요? 와, 대단하다. 네, 저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게 네? 다 마실 거예요? 아, 말해도 돼요? 네. 네. 요거 사이다? 네. C. Nope. C. P0? Nope. P0. P. Nope. P. 오케이. 자, 안대를 벗어서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하세요. 네. 네, 사이다만 마셨고요. 이게 다 틀려 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이야. 여기는 이제 일 좀 적당히 하세요, 차장님. 아니. 아니, 제가 요즘 좀 당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로 슈가 음료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좀 미각이 조금 퇴화했던 것 같습니다. 변명이긴 한데 제가 콜라를 안 먹어요. 차라리 그 콜라의 친구인 사이다였으면은 조금 그 칠사이다 스파라이트였으면 그래도 콜라보단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사이다 구분 못한 건 좀 네, 역대급이다. 단 한 개도 못 맞췄어요. 그래놓고 무슨 미강 예림이 아무리 다른 예림이 미강 어떻게 된 거야? 예림이 소주였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어디였으나? 소주였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어디였으나? 소주가 과! 아니 이렇게 못 맞추면 아무래도 FMB 다른 파트들에도 들어온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아 네 거의 파트 아니면 상관없어. 거의 파트 아니면 상관없어. 아니 잠깐만 아니 우리 차장님이 콜라를 드신 뒤에 약간 풀렸어. 릴렉스 됐어. 정해. 어. 아니, 뭘... 아니 방송 한 시간 더 얘기했는데. 어, 아니 노래도 나오겠는데. 뭐 하나 왔으니까 하나 만들어보자고. 네. 어. 저희만 독특한 음료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품 출시까지 가능할까? 어? 인센티브 주나요? 만들면 혹시 가능한가요? 힘든가요? 만드는 건? 예, 네, 만들어서 제품화까지 하는 과정은?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품화까지는 힘들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실수. 왜요? 제품 왜? 많이 아니, 먹었는데. 내 채널에서 팔 수도 있잖아. 뭐 사신다고 하시면은. 아, 네, 내가 알아서 주실... 공장 초기 물량은 네가 알아서 네, 소화해라 하는 찍어내더라도. 아, 그렇게 뭐, 못하지.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그걸 추진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거 하면 되죠? 아, 네. 요 두 가지 음료로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마시는 음료. 이거는 우리 예림이 다 맛을 보면서 주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속을 달랠 수 있고 네. 화를 삭힐 수 있는 네. 뭔가 그리고 청량감도 있어야 돼. 사랑에 빠졌을 때 마시는 음료.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 사랑에 빠졌다는 건 뭔가 설렘 가득. 사랑에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 사랑에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 저기 뭐야? 아, 사랑에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 달콤함? 오, 달콤함. 사랑에 빠졌다는 건? 좀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 사랑이 언제 마지막으로 빠졌죠? 기억도 안 나. 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좋습니다. 네. 재료는 뭘로 하나요? 재료는. 재료는 여기 있는 거 다 써도 되나요? 네, 여기 저희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골라서 하겠습니다. 아, 되게 좋아요. 저희가 좀 쓰시기 좋게 일단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네. 좀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 이렇게 정말 의외로 섞어서 혹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조합 중에 오, 이거 너무 맛있다. 아니면 뭐 대박난 그런 뭐 음료가 있을까요? 저희 커피 제품에서는 제가 바나나 이제 과일이랑 커피를 같이 접목해서 했었던 출시를 했었던 제품이 있고요. 네. 최근에는 감귤 이제 이런 요 같이 감귤? 네 감귤 커피. 감귤 커피 처음 들어봐.
네, 그거는 지금 개발 단계에 지금. 그건 뭐 들어가요? 기본적인 커피 이제 라떼 커피이긴 한데 거기 이제 감귤 농축액을 가미를 해서. 근데 이게 잘못하면 먹는 거 같고 장난치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거 연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초당옥수수랑. 네, 초당옥수수 유명한 그 카페가 있어서 네. 거기랑 같이 저희랑 콜라보 해가지고 네 뭐 진짜 먹을까? 실제로 초당옥수수 그 페이스트랑 커피에 실제로 넣어서 저희가 네 제품화했던. 그리고 차장님만의 네. 평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로 평가를 하실 건가요? 뭐 주제에 맞게 좀 적절하고 참신한 부분 그걸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 외에는 이제 맛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하실지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재밌겠다. 만들고서 그 음료의 이름까지 짓기. 좋다. 나도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사랑에 너무 빠지고 싶어. 너무 오래됐으니까. 좋다.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케이. 여기 앞에 지금 그 과일 쪽 시럽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감귤 시럽이랑 요건 브로콜리 농축액 이렇게 착즙액으로 준비를 이렇게 해드렸고 여기는 이제 고구마 페이스트. 요것도 이제 귀리 페이스트. 요것도 이제 귀리 페이스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는 코코넛 밀크. 아 맛있겠다. 네. 네, 요거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푸른 농축액. 푸른 농축액 잘못 먹으면 네, 화장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졌을 때 제대로 네, 제대로 화장실에 빠지는. 네, 아니면 체중 유지하면서 떨어졌을 때 모든 걸 다 떨어뜨리는. 네. 여러 가지로. 네. 자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좋습니다. 저는 우유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우베? 네, 우베. 우베 약간 맛은 어떤 맛을 낼 거예요? 일단 우유. 우유. 많이 하지 마요. 맞았을 거니까. 200ml. 바닐라 파우더 가겠습니다. 우유에 바닐라. 네. 거기는 두 분은 프로시니까 웬만한 김국진 씨 위주로. 이거 많이 넣어요? 네. 약간 옆에서 어드바이스. 옆에서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면 왜 처음부터 냄새 처음 맡아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되나요, 이거? 됐나요? 거의 쏟아버리세요, 지금. 저는 저를 최탈시킨 기업도 아, 젤리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 젤리를 위협할 만한 맛을 만들겠습니다. 불매하고 싶은 기업의 제품을 최대한 카피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제품의 밀감 맛을 많이 카피하고자 노력해서 대부분 다 이제 귤 베이스나 오렌지 베이스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코넛 밀크까지. 아, 뭔가 좀 확실히. 예. 그건 포도주스인가요? 비밀입니다. 뭐 주제 뭐 맡으신 거예요? 아 제가 면접 떨어졌을 때. 면접 떨어졌을 때. 여기는 사랑에 빠졌을 때.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좀 떨뜨름하네요. 맞습니다. 산에 커피. 아 그거 맞습니다. 아. 네. 강도를 좀 올려볼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김국진 씨는 망했습니다. 이미 색깔부터가 뭔가 쉽지 않아요. 이미 색깔부터가 예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물감통 아니야 물감통? 이거는 그 우리 예전에 그 흙탕물 있죠 흙탕물. 근데 이게 망했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먹어봤으면 원래 근데 캔 음료들이 막상 따라 보면 저런 색깔인 경우가 봤어. 아니면 약간 숙취 음료로 변환해도 될 것 같다고. 숙취 음료. 네. 이왕 그렇게 된 거, 이왕 색깔 그렇게 된 거. 잠시만요 물. 아니 왜 김국진 씨. 잠시만요. 양이 좀 자꾸 늘어나. 이거는 폭탄 맛이야. 냄새가 폭탄 맛이야. 냄새가 돼요? 괜찮아요? 아, 그럼 좀 더 생각 좀 해볼게요. 예, 네.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네네. 해봤던 거지? 아니요. 솔직히 진짜. 저는 커피 담당입니다. 아, 그래? 이거랑 이거 그거 같다. 우리 고깃집 가면 입구에 아이스크림 뜨는 거 녹은 냄새. 뭔지 알죠? 네. 아, 이 하나를 잘못 넣었어. 향은 이거랑 대리님 거랑 어우, 색깔 괜찮다. 붙어볼 만해.
아, 더 해봐요. 다 하고. 살려봐요. 다 하고. 아니, 살려보세요. 살려봐요. 에이,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또 그런 자존심 그런 게 있지. 고생합시다. 살립시다. 자, 우선 사랑에 빠진 것부터 한번 맛볼까요? 조금 맛보시면 안 되고요. 원샷을 때리셔야지 이게 맛을 완벽하게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자, 이게 저희가 이제 면접 떨어졌을 때. 면접 떨어졌을 때. 진짜 물감 아니야? 이런 물감. 물감통, 부시즌 통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컬러는 지금 저희 팀께 훨씬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컬러는 좋아요. 컬러는 좋은데 네. 이쪽 팀은 약간 석류 주스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뭐 거의 붓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 뭐 거의 약간 한약 느낌도 좀 나는데 수채화 끝내고 난 네, 다음에 네, 물 상태 네. 네. 향을 한번 네.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네, 손 네.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저희도 한번 맡아볼까요? 그래요 뭐야 찜찜이야? 이게 어쨌든 약간 맛도 쓸 것 같다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달달해. 아 이거 해봤어, 솔직히. 이거 거의 제일. 아 진짜 해봤어 이거. 아 어떤 생각이었고, 네. 아,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다. 일단은 제가 추구하는 거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아~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아, 이런 거 있어. 계속 웃는데. 일단은 떨어지면 누구나 다 고통스럽잖아요. 네. 고통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아 이치 얼마 이런 거 인행 진행 네 맞습니다 아 고통 위에 고통으로 넘는다 네 정제수에 커피 파우더 그다음에 브로콜리 착즙액 그다음 블랙 카카오 파우더 우리 취준생도 네. 어떤 의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 저는 저 센노란 걸 만들었는데 센노란 거 일단 제목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채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뒀던 기업들을 불매하기 시작해서 제목은 불매왕으로 짓겠습니다. 불매왕. 불매왕 좋다. 뭐 들어갔어요? 네, 제일 지금 불매하고 있는 기업이 그 뿌리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거기랑 최대한 비슷한 맛으로 만들었어요. 머리가 많이 쌓였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감귤 관련된 액기스를 많이 넣고 파우더도 좀 넣어봤습니다, 심리에서. 색깔이 비슷해. 저는 물에다가 일단 달달하게 과당을 좀 넣어가지고 단맛을 좀 줬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농축액이랑 감귤 시럽하고 파우더를 같이 넣어서 좀 새콤하지만 끝맛이 약간 쌉쌀한 그런 느낌을 내려고 했고 시커먼 속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커먼 속마음. 아 뭔가 되게 있다 의미가. 시커먼 속마음. 연애를 할 때 좀 약간 시커먼 속마음을 갖고 연애를 하시나요? 네, 조금 헤매하지 않나. 저는 이거 마녀 스푼은. 네, 저는 이제 마녀 스푼은 아니고 네. 우유 베이스에. 바닐라 파우더하고 블루베리 농축액 네. 그리고 코코넛 밀크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름은 네. 베리풀 월드. 뭘 표현하고 싶었나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건 네. 우리가 사리 분별을 못하고 네. 뭔가 막 저지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넣어서. 알겠습니다. 맛도 과연 네. 이것저것 날지. 자 순서대로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 네. 마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검은 아지랑이가 있죠. 이게 이게 근데 너무 나쁜데 맛은 없거든. 근데 인생의 쓴맛이 그러니까 느껴진다. 뭔가 진짜. 뭔가 근데 그 말 진짜 잘 맞다. 최악을 맛봤는데 더 최악이야. 그래서 더 그 내가 느꼈던 최악은 별것도 아닌데. 되게 오래 남아있으니까 빨리 씻고 싶다. 끝도 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피곤할 것 같아요. 그 같아요. 네. 아, 못 먹겠어요. 네. 어떻게? 맛있어요. 거짓말 잘하네. 되게 절실하다. 네.
주제에 맞춰서 일단 고통 쪽에 꽂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브로콜리 몸에 좀 좋을 것 같고 커피도 이제 좀 쓴맛 내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넣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딱히 그럴 만한 원료가 없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넣고 보니까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도 좀 몸에 좀 괜찮은 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원료들을 좀 선택하게 됐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처음 써보고 하는 그런 원료다 보니까 좀 조합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불매왕. 오, 냄새는 너무 냄새는 좋아. 좋아요. 냄새는 좋아요. 맛있어. 맛있는데? 저 약간 우리 군대에서 먹었던 마타. 이거 마타를 다시 이거 맛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어, 이거 왜 맛있어? 이거 왜 맛있어? 너 좀 치는데? 좀 치죠. 괜찮은데요? 어, 맛있어, 맛있어. 자, 세 번째 뭐죠 이거? 이거부터 먹죠. 왜냐면 마지막에 맛있는 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기요, 그렇게 인상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어, 약간 블루베리가 들어간 밀크티 같은 게. 정말 그 주제가 저랑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건 이름이 뭐죠? 이거 시커먼 속마음입니다. 시커먼 속마음. 어, 냄새는 이게 베스트야. 어, 이거 왜 또 맛있냐? 이게 근데 나는 이건 약간 난다. 나는 이거는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쭈쭈바라고 튜브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과즙 올라오는 느낌. 어, 이거 두 개 해버릴만 한데 지금? 어, 괜찮다. 네. 아니면 이것도 눈 가리고. 네, 우리 차장님이 아니 우리는 아 그냥 우리는 절대 미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차장님의 평가를 그러니까 어, 아니 근데 또 팔이 안으로 고울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팔을? 자 진행하시죠. 진행할게요. 오, 이거를 맛있는 걸 먼저 머시멜로우를 먼저 드시는 성격인 거야 맞아, 지금. 그 주스 이름 뭐지? 애기들 애니메이션 주스 말고. 애매하죠. 네. 네.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아니 무슨 내 마지막 숨을. 욕하신 거 아니죠? 어, 충격적인 맛이에요. 네, 맛 평가를 하나씩. 네, 하나씩 네, 해주시죠. 냉정하게. 네, 일단은 가장 처음에 마신 거는 이 주제에도 적합한 이제 색상, 그 이제 사랑에 빠진 이제 그런 이제 레드 계열의 이제 그런 색상도 잘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맛의 조화도 이 단맛과 이제 적당한 이제 맞아요. 산미랑 이런 너무 게 너무 달지도 않고 네네 맞아요. 이게 그냥 급조해서 만든 거라고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그래도 완성도가 높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장 맛있는 것 같고요. 오, 후임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어, 네 이거는 아, 예, 공정하게 네.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은 네 요 이거 불매왕 네 이것 이것은 주제와는 좀 맞지 않으나 네 이게 적당한지는 그러나 이제 맛으로 봤을 때는 이 감귤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조화롭게 생각 나는 것 같고 그 딱 연상되는 어떤 타겟 제품하고도 네, 비슷한 그런 향과 이제 맛이 좀 나는 편이라서 얘도 좀 보완만 한다면
네, 충분하게 제품화가 가능할 것 같은 네.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나머지는 네. 음쓴가요? 100일차본으로. 네, 나머지는 일단은 색상으로는 네,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는 살릴 수 있나요, 선생님? 아, 이거는 네. 살려주세요. 살려야 합니다. 네, 선생님.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는 제품으로 부적합합니다. 다시 부적합합니다. 다시 네, 다시 이제 처음 컨셉부터 좀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쌤쌤이네요. 네, 1등, 4등을 저쪽에서 했고 그렇죠. 2등, 3등을 우리가 했으니까 쌤쌤이다.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시음을 해봤을 때 꽤나 만족스러웠고 MC분들도 마스터 맛을 많이 닮았다고 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흡족스러웠습니다. 제 입맛에는 일단은 저희 대리님께 제일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강성배우님이 했던 게 그게 좀 찬물에 해가지고 원료가 안 녹아서 그렇지 좀 녹고 했었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분 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뭔가 보람을 느낀다. 아,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그래도 취준생들이나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로서. 경험을 중요시해요. 뭐 예전에는 뭐 자격증이다, 뭐 토익이다 뭐다 한데 그런 거보다도 약간 유사 경험. 뭐 실무 경험. 실무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음료 회사에 오고 싶다. 그럼 뭐 음료회사 인턴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카페라도 하다 못해 그런 식의 약간 유사 경험식 계열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뭐 일하면서 보람이나 혹시 뭐 취준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저희는 아무래도 기호음료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나왔을 때 좀 후기를 찾아본다거나 했을 때 좀 좋은 후기가 많으면 그때 좀 보람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야, 이게 근데 나는 누가 사는 걸 봤을 때 작품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후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음료들도 그렇죠. 후기가 있으니까 네.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 또 맛 평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예림이도 뭐 하나 딱 마셨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기도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꿀팁이네. 보람된 일은 아무래도 저희 제품을 이제 많이 드시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저희가 맞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뭐 매 판매장에 있는 매대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있는데 이제 거의 한 개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럼 많이 팔렸다 이거니까 그런 거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쌓은 그런 제 기술력 그냥 그런 경력? 그냥 그거 자체인 것 같아요. 다른 대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몇 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설비가 아니고 정말 음료 분야에서는 종합이라고 부를 만큼 저희 회사가 정말 다양한 품목군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제 지금까지 향상해 온 그런 기술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크게 제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지금 받고 있는 교육들 잘 수료하고 선배분들 하는 거 잘 따라다니면서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 원료가 들어가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더 실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기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PJ팀의 박선정 부장? 그걸 보고 맞추시는 것도 대단한데 그분이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누구라고? 박선정 수석 누구 박선정 팀장님? 어디 계시다고요? 1층에 식품 안전팀으로 내려가시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음료 나는 이제 앞으로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 가면 요거 FMB 좀비 이렇게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음료, 좋은 음료, 유익한 음료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천정아!
약간 이 세 명이 지금 쳐다봐. 네. 아, 저 무조건 이용해야죠. 어, 왜? 국제다 보니까. 아,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어. 다 빼먹어야 돼. 아, 좀 알아보고 가야 돼. 챙길 건 챙겨야죠. 그럼 여기 일하시면서 이 부서만의 좀 힘든 점. 힘든 점? 네. 다 힘든데? 네. 업무 강도가 빡센 편인지. 연봉은 얼마나 받으시죠? 기업에 관심이 있는 또 취준생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소신껏이요? 네.